네, 이번에 해볼 게임은 거짓을 먹는 드래곤과 꿈을 먹는 감청색 드래곤이라는 게임입니다. 라이트 2예요. 저번에 라이트 1을 했었는데 다들 반응이 좋으셔서 이번에 2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뉴 게임.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하얗고 몽글몽글한 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악몽을 먹고 자라는 양은 주변에 사는 인간의 악몽을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악몽의 맛에 질리기 시작한 양의 눈앞에 무척 즐거워 보이는 꿈을 꾸고 있는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즐거워 보이는 그 꿈을 몰래 먹어버린 양은 달콤한 맛에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꿈을 빼앗긴 여자아이는 그 후 껍데기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어째서 나는 사람의 꿈을 먹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렇게 먹어버려도 괜찮은 걸까? 그만 자야 해. 모자가 조금 크건 뭐 상관없겠지. 저기 진짜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 사람 자고 있었는데. 괜찮아. 대신 내 옷을 옆에 두고 갔잖아. 네 옷 사느라 돈도 거의 다 써버렸으니까. 그치만 그거 전 마을에서 말해. 그거 위에 떨어져서 진짜 냄새나잖아. 서비스야 서비스. 응? 여잔가 보네? 배추인가? 그게 뭐야? 경비원이 달고 다니는 거군. 그 녀석 그런 멍청한 얼굴로 경비원이었던 거냐? 이 앞 오락시설에... 헤롯도! 아깝군, 헤럴드다. 그럼 이곳에서의 이름은 헤럴드군. 헤롤... 헬이라고 불러. 그쪽이 외우기 쉽겠지. 알았어. 얼굴은 알고 있으려나? 일단 머리 모양 같은 건 비슷하게 했는데 운이 좋으면 그 시설에서 묵을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조금이라도 걸리면 도망치면 되겠지. 뭐 하는 곳이야? 이런저런 방법으로 노는 곳. 놀 수 있다니 신난다! 너무 소란 피우지 말고 세이브하죠. 무슨 복장이지? 에피나와 헬이라는 애가 있네. 거짓말쟁이. 아이템 봐보자. 숨쉬듯이 거짓말을 한다는데. 에, 빠질 수 있나? 아 빠질 순 없네. 어? 뭐지? 아즈로타운에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오락시설이다. 하지만 지금은 관계자 이엔 출입 금지라고. 네 놈은 누구냐? 이름을 밝히는 게 좋을 것이야. 예. 아라라라라라라라입니다.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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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형님. 그렇군. 헤럴드여, 넌 몇 살인가? 18! 아니, 18입니다. 아, 그렇군. 18! 아니, 치고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듯한 좋은 눈을 갖고 있군. 허나, 술은 마시지 마라. 그런 짓을 했다간 바로 해고야. 어? 그 아이는? 에피는 아빠의... 이쪽은 여동생 에피나입니다. 그렇군. 별로 안 닮았잖아. 우리도 그다지 닮은 곳이 없으니까 이 남매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닮지 않았다고?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좋다! 이 시설에서 숙박도 가능할까요?
그건 이 시설의 마스터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뭔가 이유라도? 실은 행방불명이 된 어머니를 찾고 있어서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고 무작정 고향을 나와 여행을 하며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여행에는 돈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금을... 그렇군. 즉 여관을 이용하면 돈이 드는 데다가 시간도 낭비된다는 거군요. 무척이나 효도심이 깊은 청년이군. 나도 간결하게나마 얘기를 해두도록 하지. 마스터도 분명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해. 감사합니다.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사양 말고 말해. 나는 형이 톰! 전 동생인 마스입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행운이 있기를! 뭐야, 고양이야, 늑대야? 아빠, 신발! 살이었어? 아니, 술을 마실 수도 있는 나이. 이 배지에 나이도 적혀있으니까. 그리고 그 강아지 말도 했어. 대단해. 강아지가 아니라 그것도 인간이야. 어? 옛날엔 겉모습으로 무슨 족이니 어쩌고 종류로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통일해서 인간으로 부르고 있어. 그 사람하고 강아지의 다른 점은? 사람은 이족 보행을 하고 언어를 말하지. 그 이외에는 동물이야.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건 지금은 드래곤 정도지. 드래곤과 사람의 다른 점은? 사람은 마법을 못 쓰고 드래곤은 마법을 쓴다 정도? 사람은 거짓말을 먹는다던가 불사신이라던가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진 않아. 그리고 자다가 사람 머리에 불을 뿜지도 않고. 마스터라는 사람을 찾아볼까? 어떤 사람인지 묻는 걸 깜빡했군. 수수께끼의 궤도 또 나타나다 라고 크게 적힌 신문이. 많은 책이 나열되었군요. 쉬프트 눌러도 달리기가 안 돼요.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다지 뭐 찾아볼 게 없네요. 세이브하고 올라가죠. 방이 왼쪽 오른쪽 있고 일단 가운데로 갑니다. 아무도 없어? 방인 줄 아는데 휘크였어. 그렇다면 저 오른쪽은 방이 아니네. 그렇다면 여기 왼쪽 오른쪽 한번 확인해 보죠. 뭐야? 뭐 이렇게 넓으면서 텅 비었어. 아무도 없어. 이쪽도 뭐 없어요. 카드? 카드 같은 게 있네. 조사를 할 수가 없네요. 이건 뭐야? 책만 볼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책 덕후야? 방인가 본데요? 뭐야, 이 수많은 방을 열어보라 이건가? 아니면 그 늑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질 않아. 도움이 되지 않는 녀석들이었어. 이쪽도. 뭐지? 목마다. 다른 데 가보죠. 누군가 있네요. 어머, 손님인가? 여긴 놀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다, 물론 머리가. 실례합니다. 오늘 이곳에 경비원으로 고용된 헤럴드입니다. 마스터라고 불리는 분을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인지라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 마스터는 여자고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어. 한번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비원은 젊은 애라고 들었는데 당신은 꽤 어른스럽네. 칭찬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외출했으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나가있진 않으니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보면 만나지 않을까? 이상한 손님이 있을 때도 많으니 힘들겠지만 일하는 거 힘내렴?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나갔다고 하네요. 뭐지? 비싸 보이는 술이야. 저건 먹어야 돼!
연약해 보이는 정도라. 시작한 지 10분 됐습니다. 네. 아, 아무도 없잖아. 술은 약하지만 비싸 보이는 술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먹어? 말이지 눈이 쉬고 있다고? 으아. 어? 누군가 있다. 아, 손님인가? 아직 여긴 준비 중이다. 바쁘신 와중 실례합니다. 오늘 단기 경비원으로 고용된 헤럴드입니다. 헤럴드? 아, 그렇군. 오늘 온다는 얘긴 들었어. 마스터라면 뭐 슬슬 돌아왔을걸? 마스터는 어떤 사람이야? 반말하네. 반말 찍찍하는 애는 싸가지가 없지! 마스터는 말이지 항상 무뚝뚝하지만 꽤 괜찮은 엉덩이와 다리를. 어? 한 명 더 있었군? 작아서 몰랐어. 게다가 너한테 애가 있다니 놀라운걸. 너 내가 헤럴드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 그거야, 난 헤럴드의 친구니까 말이야. 그 녀석 한심한데다가 술버릇도 안 좋으니까 싫어하지만. 아, 최악이군. 괜찮아.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니까. 오히려 당신이 와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오면 귀찮아지니. 그렇지. 내가 장난 전화라도 해둬야지. 해리랑 닮았다. 에? 어이 꼬맹이, 대체 이 녀석이 어디가 나랑 닮았다는 거야? 그치만 닮았는걸. 누덕누덕한 오빠 좋아하는 거 세게 말해봐. 아, 내 이름은 루카스. 좋아하는 건 술이랑 여자랑 돈이지. 자, 똑같잖아. 다르거든. 이 녀석은 남봉꾼. 나 같은 사람은 신사라고 하는 거야. 반대인 것 같은데. 시비 거는 거냐? 둘이 닮았는데 친해질 순 없는 건가? 그럼 그거 말고 루카스 씨가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이런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람이 즐거워하거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게 좋아. 뭐야 이거? 거짓말을 했군. 처리하자고 꼬맹이. 아까부터 꼬맹이라고 하지 마. 엘피는 엘피라고. 작은 거짓말. 이 녀석은 거짓말을 먹어.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이 괴물이 돼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 싫다? 아, 그런 거였군. 싫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그리고 불행한 쪽이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할 뿐이야. 이상한 녀석이군. 너도 그런 타입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그목만큼 나한테 행복한 일이라도 생기나? 그런 도움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건 귀찮은 데다 싫어. 아, 이상한 녀석이군. 그치만 난 해리 불행하거나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는 걸. 그러냐? 너도 이상한 녀석이군. 그렇구나. 모두 이상한 녀석이네. 모두. 그쪽의 작은 친구는 드래곤 같은 건가? 대단해. 정답이야. 여기도 비슷한 게 있거든. 드래곤이? 글쎄. 반년 전쯤에 마스터가 어디서 주운 어린애야. 그 녀석은 꿈을 먹는다던가? 그런 마법 같은 건 드래곤밖에 못 쓰잖아. 뭐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마스터는 그 녀석을 드래곤이 아닌 인간이라고 하지만 말이야. 꿈을 먹는 드래곤인가? 넌 데리고 다니면서 기병대 녀석들에게 뭔 소리 안 들어? 뭐 이상한 짓은 안 하니까. 그 녀석들이 데려가는 건 감당하기 힘들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드래곤뿐이잖아. 아, 그렇군. 맞다!
빨리 정리 안 하면 또 혼날 거야. 자, 빨리 다른 데로 가. 마스터도 이제 돌아온 거 아니야? 그래, 열심히 해. 남자의 응원은 필요 없거든. 이 마을에 드래곤이 있다는 정보는 맞는 걸지도 모르겠군. 이번엔 정보 모으기야? 그래, 드래곤의 정보는 비싸게 팔리니.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건데? 마스터란 사람은 이제 돌아왔으려나? 좀 더 돌아다녀볼까? 어딨어? 어디를 돌아다녀야 되지?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과 즐거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얘가 마스터 같은데? 저는 이제부터 무엇으로 변신할까요? 에? 펭귄! 펭귄! 과연, 그럼 이뤄져도 꿈, 이뤄지지 않아도 꿈이니 아무런 속임수도 없습니다. 3 어? 2 뭐야? 진짜로 펭귄이 되는 거야? 나도 되고 싶어! 1 응? 정답은 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라졌어. 순식간에. 어떻게 한 거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려라. 그것보다 당신들은 손님인가요? 아니, 이 시간에 시설 내에 있다면 침입자겠군요. 우와, 언니! 왜? 어떡해! 작은 여자아이. 아, 통과 마스한테서 들은 새로운 경비원과 여동생이라는 건 당신들이군요. 이건 참수. 아니지. 실수. 죄송합니다. 옛날엔 사형 집행자를 했었기에 그때의 습관이.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너무나도 수상해 보여서 그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쪽이야말로 갑자기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숙박에 관한 것이죠? 괜찮습니다. 입구 쪽에서 왼쪽 2층에 손님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빈방이니까. 그렇지, 가장 안쪽 방을 사용해주세요. 경비원의 일은 기본적으로 시설 내 순찰, 손님 간의 트러블 방지입니다. 다만 야만적인 손님도 드물게 있으니 그땐 무리하지 말고 제게 보고를 주세요. 뭔가로 변신시킬 거야? 아니요, 채찍형이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소피아 후아넬레. 그리고 오른쪽의 아이는 여자인 것 같은데? 난 윌리엄이야. 윌이라고 부르면 돼. 윌은 드래곤이야? 어? 어? 아니야. 뿔 있긴 하지만 이건 양의 뿔이야. 그렇구나. 그럼 아니네. 그럼 이만 다른 준비도 해야 하므로 실례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꼬맹이, 갑자기 드래곤이냐 라고 물어보면 예스 라고 대답할 리는 없잖아. 왜? 몇 번이나 말했지만 드래곤은 보기 드문 생물이야. 그리고 노리고 있는 나쁜 녀석도 있어. 보통은 드래곤인 사실을 숨기고 있지. 기병대 녀석들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숨기지 않고 사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드래곤이라고 말하는 건 헬은 별로 받지 않잖아. 귀찮아졌어. 일단 방에 돌아가서 쉬자고. 와! 제대로 알려달란 말이야!
보자기군님이 한 개, 별풍선 한 개 고맙고요. 보자기군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얄루님께서 스티커 한 개 선물 고맙고요. 보자기군님이 스티커 또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인가? 이거 아닌가? 가장 안쪽이라 했어. 저긴가? 뭐가 들어가면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난 밤에 일을 해야 하니까 좀 쉴게. 사람들한테 민폐만 안 끼친다면 네 마음대로 놀고 와도 돼. 일할 거야? 경비원 헤럴드로서 온 거니까. 위장 같은 건 잘 못하는 편인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이 초면이라 난이도는 낮군. 심하게 하지는 마. 신체적인 의미? 아니면 거짓말 쪽인가? 둘 다. 그래. 시설 밖으로 나가도 거리 쪽으로는 가지 마. 거긴 더럽게 넓으니까. 그렇군. 간식. 배고프면 먹고 있어. 우와! 보자기군님이 별풍선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뭘 할까요? 어느 쪽으로 가는 거가 좋을까? 없어졌다. 얘가 남자라고? 뭔가 할 말이라도 놀자. 놀자. 좋아. 아까 나한테 드래곤이냐고 물어봤었지. 응. 만약에 내가 드래곤이라면 내가 태어난 이유는 드래곤이 태어나는 이유를 넌 알아? 모르겠어. 내가 아는 드래곤 씨도 그런 얘긴 안 해줬고. 그렇구나. 나 말이야, 거짓말을 먹는데 왜 먹는지는 나도 모르겠는걸. 거짓말을 먹어? 나랑 비슷하네. 윌도 거짓말을 먹어? 거짓말 말고 다른 거. 그걸 먹어야 배가 부르니까 먹어. 하지만 왜 먹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괜찮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분명 찾아낼 거야. 정말? 아빠는 거짓말하지만 난 거짓말 안 해. 나도 열심히 찾을 거야. 그러니까 슬픈 얼굴 하면 안 돼. 응, 고마워. 나도 열심히 찾을래. 내일이니까. 아빠라는 건 아까 그 커다란 남자를 말하는 거야? 어? 아빠라고 부른 거 비밀로 해야 돼? 혼날 거야. 알았어. 나도 말이야, 마스터를 가끔 엄마라고 부를 뻔하곤 해. 그렇구나.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너는 그 아빠 씨를 무척 좋아하는구나. 응, 완전 좋아. 무척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어? 어? 지금 건 잊어줘. 어? 뭐가? 뭐래? 아무것도 아니야. 슬슬 나도 준비하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봐. 응! 바이바이! 없어졌다.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